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목사라고 하는 최재형 증인의 이런 형태를 보면은 뭐라고 하실까 참 궁금합니다. 조배숙 의원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국힘당을 바라보며 용산을 바라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께서 질책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는 앞날을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을 질책하고 옳은 길로 인도했고 신약성경의 세례요한은 헤롯 임금이 자기 제수씨와 동거한 걸 참다 못해서 그 권력을 향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목이 잘라서 순교를 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제가 품지 못했다라고 질책을 하시는데 진정한 목회자는 그 범죄 혐의를 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해주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이렇게 의로 제가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.